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핸드폰 구매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공짜로 휴대폰을 바꿔준다고 했다가 단말기 값을 받아내고 또 지원금을 미끼로 인터넷을 가입시키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결은 어렵습니다. 하용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충전이 잘 되지 않아 휴대폰 대리점을 찾은 70대 성태문 씨. 휴대폰을 공짜로 바꿔주겠다는 점원의 말에 성 씨는 쓰던 폰을 주고 공짜 폰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요금 고지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금이 추가돼 있었습니다. 근데 어쨌거나 내가 왜 이렇게 2만 그러면 이걸 내야 되냐 이거라 왜. 화가 엄청 났죠. 막 진짜. 이건 아니잖아요. 사람이 아무리 내가 급하고 내가 내 이익이 급하다 해도. 60대 남성 A씨는 17,000원 내던 요금을 4,000원 깎을 수 있다는 말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. 고지서를 확인하니 컴퓨터도 없는 집에 인터넷이 가입돼 있었습니다. 말과 달리 요금도 2만 원이 넘었습니다. 이를 항의하자 월 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하는 제휴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아이고 황당하죠. 아이고 한 달에 생활비 많이 써야 20만 원밖에 안 써요. 아니 컴퓨터 없는데 기사도 갈고 있을 거예요. 컴퓨터 없는 거를 뭐 우리는 뭐 뭘 합니까, 그죠? 고령층이 휴대폰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 구제 방법도 잘 모른다는 걸 노린 겁니다. 부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쉬운 휴대전화 계약서를 제작해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. 부산시가 운영하는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고령층 대상 휴대폰 구매 피해만 매년 600여 건 상당. 구두상으로는 거짓 정보를 줘도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구제도 힘듭니다. 판매자가 말씀하신 내용, 구두로 말씀 나눈 이야기까지 모두 계약서에 기재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. 전문가들은 휴대폰을 수리하러 대리점에 들렀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품질 관련 문의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기를 당부했습니다. KNN 하영광입니다.